야, 지훈이는 있으면 나한테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 형한테 머리 한번 밀렸죠. 어, 삭발. 삭발 한번 했죠. 까불다가. 네. 그때 탁구를 계속 쳤어? 탁구 치기 시작한 3개월 됐어요. 탁구에 빠진 건. 탁구가 3개월만 안 늘어. 아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최근에 관심이 있어진 그런 게 있어요? 우연찮게 이제 팬한테 탁구채를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빠진 거고. 요걸로 커트하면 순서 꼬여요. 요걸 커트하면은 숏으로 받으면 안 돼요. 또 커트를 받아야 돼. 제가 이걸로 받으면. 근데 이제 조금 이야기할 때 그 집중 안 돼. 그거 하지 마. 그런 거라. 이야기할 때 그 집중 안 돼. 그거 하지 마. 그런 거라. 내가 상대방 팀장이라서. 네. 왜냐 오해하지 말고 길을 깎을 걸 하는 거 아니야. 네. 좋아한다고 해서 잡아야 될 프로그램이 있고. 네. 거절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너는 거절했어야 돼. 너는 거절했어야 돼. 왜냐면 이게. 네. 네가 하다 보면 깜짝 놀랄 수가 있어. 이 그치. 스포츠 예능이라는 것은 알죠. 탁구를 잘 치시는 그 방송인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 이제 엉망진창 이제 뭐 은지원 뭐 이렇게 뭐 송민호 이렇게, 아, 재밌죠. 그럼 예능으로 활용하기는 참 좋아요. 예능으로. 이게 그냥 재미삼아 기계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그렇죠. 스포츠에서 가장 재미난 어떤 그 퍼포먼스가 하지 말했다. 거슬린다고. 이 스포츠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머. 어? 안녕하십니까. 아, 회장님.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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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탁구나의 감독을 맡게 된 유승민입니다. 와. 우와, 레전드가. 정말 최고의 팀을 만드는데, 아, 제가 예, 기여를 하고자 이렇게 감독직을 수락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팀이 다르다던데요? 물론 이제 팀이 나눠져 있지만 선의 경쟁을 통해서 무한 경쟁 체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 무한 경쟁을 통해서 거기서 정말 베스트를 뽑아서 시합을 나간다. 이렇게 좀 컨셉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분이서 오랜만에 한번 경기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각본 없는 드라마가 시작되겠습니다. 탁코스 코리아 은지원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타공인 에이스 강호동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경기 진행하겠습니다.